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아버지에게 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한 후 그들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발 뻗고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지어지나 죄 지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며 괴롭힙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도 동생을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인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고 나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쳤던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고 느꼈던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어서 그 엄마 지갑에 손을 대었습니다. 거기서 몰래 그 1,000원을 빼내서 저는 문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신이 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장난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 장난감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저는 길에서 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들킬 수밖에 없는 너무 허술하고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셨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저는 마음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손에는 장난감을 쥐고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두려움과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실토하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죄는 빛 가운데 정직히 드러내기만 하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애굽의 흉년 기간 동안 주변 모든 땅에도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들어갔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서 형들 중 한 명을 인질로 감옥에 가둬두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인질로 잡힌 형제를 빼내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에 내몰린 요셉의 형들은 그제서야 오랜 세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죄가 토해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가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큰 괴로움이었고 마음에 늘 죄책감을 준 일이었기에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 죄를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저희 딸을 낳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말이 출혈을 막는 응급수술을 하겠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혈을 50팩이나 받으며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저는 이 수술실 바깥에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 시간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 시간도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큰 고난 앞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는 분이나 내 사업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나 문제 해결사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종교 의식의 하나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은 내 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만큼만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놓았던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요셉의 형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요셉의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이미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잊고 지냈던 그의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탄식하며 회개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평생을 고통 중에 사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이 가족일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상처를 잊어버리자고 덮어두고 살면 잠시 아픔은 없어지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용서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가 받은 상처를 복수로 해결했다면 그는 그 아픔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예를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그 아픔을 다시 돌려주는 복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들이 모두 그런 이유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끊임없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땅이 그렇고 수많은 내전 지역이 동일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가족과 민족에게 아픔을 준 그 상대에게 피해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의 갈등은 어떨까요? 북한에서 장애인 사역을 해오신 윤상혁 선교사님의 책 사랑으로 길을 내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아픔이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북한 공산당에게 가족과 재산을 잃고 죽을 위기를 겪은 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북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르신들의 이러한 마음은 편협하다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혁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서 보니까 남한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도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가족과 삶을 잃었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와 역사적 왜곡도 있겠지만 문제는 두 민족 모두가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해법을 위해서는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이 서로에 대한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오직 용서이어야 함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지은 대로, 지은 죄대로 공의롭게 보복을 하셨다면 아마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땅에서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고 잊고 살려 했던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 용서를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20여 년간 요셉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모함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섭리를 그 순간에 용서하는 순간에 명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이나 영적 체험으로 알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통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많으십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서 내 오랜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내 삶이 나아갈 길을 밝히 알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구원과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과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은 주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의 죄를 실토하고 20년 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아버지 죄로 인한 아버지 주여 상처들이 오직 회개를 통해서 놀랍게 자유하게 되고 놀랍게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원자로 만나는 그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죄의 고백, 진정한 나의 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토해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생활, 내 오랜 세월 내 가슴속에 쌓아놓았던 그 고백하지 못하는 죄악들,
악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아버지 나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하게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원자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주여 내가 아버지 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죄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저 덮어두고 잊었던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주님 나와 세상을 구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나의 원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있는 모든 나의 사슬들과 모든 아버지 주여 굴레들과 모든 아버지 주여 우리 이민족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아버지의 두려움들을 오직 용서를 통해서 자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나를 구원합니다. 정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용서가 나와 이 땅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생명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남북관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아버지 내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테러와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 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안 갚음하려는 이 모든 아버지 악한 일 때문에 이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주여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용서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직장에서 주여 우리 서로에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나에게 붙잡혀있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 주여 얽혀있는 그 모든 주여 악한 아버지 주여 거룩 아버지 주여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놀라운 용서를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